박진영 씨 그 버전의 그 애교 버전이 있다고 뭐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? 평소에 박진영 PD님이 약간 저희한테 애교를 부리실 때? 아 그래요? 네. 어떻게 애교를 부르는 애교를? 그러니까 막 시상식 같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음식 화가 좀 많이 나셨다고 그러니까 시상식 같은 데 가면은 네. 박진영 PD님이 막 상을 타셨어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아, 축하드린다고 막 이렇게 있었더니 네. 막 돌아보셔가지고 하트를 날려주시구나 샤샤샤도 하시고 막 하나 둘 셋 넷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저희 앞에서는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샤샤샤를 한다고요?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전하는 느낌이 하트를 보내줬는데도 의아하다라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어떠세요? 저희가 왜 어떠셨다는 거예요? 좀... 박진영 PD님이? 아,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순 없는데 네. 되게 아, 귀여우셨어요 아 그래요? 주인님 좀 어떠셨어요?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 신기했어요 하지만 신기했어요 정말 많이 애둘러서 눌렀어요 아니 준호씨 예. 투표만 때 그 박진영 씨가 이렇게 하트 날리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?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투표 일이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 있을 때도?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칭찬을 하시는데 네. 하트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? 아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서운데요? 고문곡이 이제 5월 15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예, 예. 시그널이라는 곡에 포인트 한 번도 짜주시고 아 그래요? 디렉팅도 직접 하셨다고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 연습실까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울까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울까 이러면서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다 같이 얘기도 하고 아, 그리고 어 그때 네. 갑자기 또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떠셨어요? 아 뭔가 PD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네. 느낌이 좀 있어서 다르게 좀 해보고 싶어요. 저희 느낌으로. 아 싫었다는 얘기. 그런 겁니다.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. 시그널을 보내는 약간 그런 안무. 아~ 어떻게 보내요? 그러니까 안무는 약간 이런. 아, 시그널 보내는. 그걸 누가 짠 거예요? 이게 박진영 씨가 그랬다고? 네, 시그널 보내는. 그걸 누가 짠 거예요? 이게 박진영 씨가 그랬다고? 네, 그래서 이렇게 하는.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? 계속. 이렇게 아... 하는데, 이렇게 시그널 보내는 게 더 귀여울까봐, 막, 딴 거 봐. 이거, 이거는. 예전에 저희 개그맨 선배 김정현 선배께서 이렇게 빵튀기 개그맨 씨가 뭐냐고요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